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가수 디오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디오의 첫 솔로 앨범 공감이 지난 26일에 발매되었습니다. 디오의 첫 솔로 앨범 공감은 지난 오후 6시 각종 음악 사이트에서 전곡 음원이 공개되었으며 타이틀곡 로즈 뮤직비디오도 유튜브 및 네이버 TV SM타운 채널 등을 통해 동시에 만날 수가 있는데요. 타이틀곡 로즈는 경쾌한 기타 리듬이 돋보이는 어쿠스틱 포크 장르의 곡으로 디오가 직접 작사한 가사에는 상대에게 푹 빠진 마음과 용기를 내서 고백하는 모습까지 풋풋한 사랑 이야기를 그렸으며 뮤직비디오 역시 밝고 설레는 곡 분위기에 맞춰 실사와 일러스트를 합성하는 로토스코핑 기법을 사용하여 동화적이고 컬러풀한 매력을 더해 시선을 사로잡을 전망입니다. 또한 이번 앨범에는 디오가 작사에 참여하여 타인에게 매번 하는 안부 인사를 스스로에게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표현한 힐링송 I'm Fine 피처링으로 참여한 원슈타인과 디오의 음색 케미스트리가 돋보이는 낭만적인 사랑 노래 I'm Gonna Love You가 수록되어 있어 귀를 매료시켰습니다. 더불어 사랑에 대한 진솔한 생각을 담은 라틴 베이스 기반의 어쿠스틱 팝곡 다시 사랑이야 연인과 함께 걷는 순간 보이는 모든 풍경을 사랑이라고 표현한 아름다운 가사에 My Love 어른이 된 후 바라본 아버지에 대한 감정과 바람을 담은 발라드 나의 아버지도 공감을 자아냈습니다. 게다가 보너스 트랙으로 타이틀곡 로즈의 영어 버전과 다시 사랑이야의 스페인어 버전 Si Fueras Mia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디오의 감미로운 보컬과 어쿠스틱한 분위기가 어우러진 총 8곡을 만날 수 있어 글로벌 음악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디오는 첫 솔로 앨범 공감에 대한 1문1답을 통해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먼저 첫 솔로 앨범인 만큼 감회가 새로울 것 같은데 앨범을 발표하는 소감은? 이란 질문에 굉장히 새로운 마음이에요.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혼자 불러보니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색다르고 재미있는 경험을 한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앨범을 어떻게 들어주실지 궁금합니다. 라고 답을 했는데요. 앨범명 아이디어를 직접 냈는데 공감이라고 한 이유는? 이라는 질문에 공감이라는 단어에 제 자신이 잘 공감하지 못할 때가 있었는데 그 단어 안에 굉장히 큰 에너지가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처럼 다른 분들에게도 좋은 에너지, 영향 있는 에너지를 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공감이라는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 쓴 점은 어쿠스틱한 분위기의 곡들로 채웠는데 어쿠스틱 음악을 선택한 이유는? 이란 질문에 처음 작업하는 솔로 앨범인 만큼 제가 하고 싶고 해보고 싶었던 음악을 해보자는데 가장 중점을 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어쿠스틱 기타 소리를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듣기에 편하다는 느낌이 확 와닿아서 기타가 가미된 곡들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라며 자신의 음악에 대한 소신을 밝혔습니다. 이어 타이틀곡 로즈는 어떤 곡인지? 라는 타이틀곡에 대한 질문에 타이틀곡 로즈는 경쾌한 기타 리듬이 돋보이는 어쿠스틱 포크 곡이고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쉬운 멜로디가 곡의 포인트입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또한 특별한 피처링으로 주목을 받았던 수록곡에 대한 질문인 수록곡 I'm Gonna Love You에 원슈타인이 피처링으로 참여했는데 어땠는지 라는 질문에 처음 I'm Gonna Love You를 들었을 때 떠오른 분이 원슈타인님밖에 없었어요. 흔쾌히 피처링 참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작업을 해보는 건 저도 처음이어서 무척 새롭고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전하는 한마디로는 안녕하세요 엑소 디오입니다. 이렇게 솔로 앨범으로 팬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솔로 앨범은 처음이라 저도 많이 긴장되고 설레는데요. 앨범에 담은 곡들을 들으시면서 좋은 에너지를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만들었으니 여러분께서 듣고 행복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든든하게 잘 챙겨 드시고 건강하세요 라고 팬들에게 인사를 전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가수 디오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디오에 대한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